이래서 데려야, 여러분이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야정의 국사가 이렇게 효자 과목이 되려면 선생님의 커리큘럼상 쫓아와라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그냥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지만, 에? 오후에 여러분이 근현대사 실감을 갖다가 수강을 하셔갖고 같이 온 김에 해서 말끔히 가라. 그러지 마음도 편고 집에 가서 복습해야지. 뭐 집에 가서 뭐 그 어차피 깨지는 거 왔다 갔다 깨지는 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점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제자 녀석이 점수를 보여주면서 제가 이번에 합격하면 한국사를 100점 맞아서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왔길래 그 친구는 이제 뭐 한국사를 갖다 전략감 3호세 그런 것이고, 그래서 영어가 됐던 국어. 근데 실상 뭐 영어를 전략감 영어를 90점 100점 맞는다? 정신 나가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거라. 정신 나간 애가 영어로 95점 맞아. 정상적인 애가 어떻게 영어로 95점 맞아.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영어 95점 못 맞는다고. 그럼 어떻게 95점 맞아? 그죠? 영어 잘하는 애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행복한, 뭐, 행복한 고민인 거지. 근데, 그래서 영어가 전략 과목이 될 수는 없잖아. 자, 수업 이어서 가죠? 5절, 아까 이제 첫 시간에, 권구까지 받고, 우리가 발해를 보면서 그 여러분 이제 발전 성격까지 받고 우리가 이제 발전 여기가 시험문제 잘 나온 거예요. 결국 한 나라의 발전이라는 것은 그 나라 왕의 정책인 업적이지, 그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무왕. 무왕. 물론 이제 무왕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시험 문제에서. 그런데 때로는 우리 좀 튀고 싶어 하는 출제원이 있다면 무왕이라고 안 하고 대무예 이렇게 할 때가 대무예. 이게 이제 대무예가 이름이고, 그러면 대무예가 왕에다가 죽잖아. 그럼 이제 호가 주어지는데 그게 이제 무왕이지, 무왕.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력물자 썼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재위 기간에 무력을 통해서 영토 확장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러한 센스 있게 대답해봐. 어떤 왕이 제휴기간에 불교라든가 유학 같은 이러한 학문과 이런 종교를 갖다가 발전시키는데 많은 업적을 냈기 때문에 그분은 호를 뭐를 쓸까? 무를 쓸까? 문을 쓸까? 그래, 문이야, 문. 공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네, 자, 대무예. 여러분 이제 8세기 그러한 8세기 전반 뭐 719년부터 737년 이렇게 외우지 말고 8세기 전반 학생들이 그 힘들어하는 게 국사에서 여기를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이 발해가